세계 선율을 결정하는 시간 택선 라이브. 자, 펜타곤의 리더에서 솔로 가수로 돌아온 우리 싱송 라지오. 네. 예, 다재다능 아티스트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재. 와, 안녕하세요. 천재 뮤지션. 반갑습니다. 후입니다. 야. 네. 아, 다음 분들을 제가 또 소개하게 됐네요. 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처럼. 건사 피장. 네. 대표곡이죠. 네. 네.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하이킹. 하이킹. 네.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런. 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하이킹이 계속해서 지금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킹 한 분씩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킹 메인 보컬 휘서입니다. 휘서. 안녕하세요. 하이킹 리더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킹의 쿼카 리나입니다. 쿼카. 안녕하세요. 하이킹 막내 예리입니다. 근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쿼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두 명이 있죠. 아, 한 팀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니요. 네. 제 별명이 쿼카거든요. 네. 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같은 별명이죠? 누가 그러니까요? 제가 쿼카를 닮았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뭔가 선배님께서 느낌, 저랑 닮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느낌이 있네. 반가워요. 둘이 느낌이 반갑습니다. 있네. 둘이. 어머머머. 닮았어요? 느낌이 있네, 진짜로. 제가 여기서 한 라인 선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진짜 닮았다. 응. 코도 그렇고 눈 모양도 그렇고. 두 분이 워낙에 아는 사람이나 친척 관계라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처음 사실 네. 대화를 처음 네. 나눠봤는데 오늘. 네. 지금도 서로 마주보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누구세요, 당신은? 뭔가 남자리나 뭐 여자 후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 두 분 다 이 씨성을 가졌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디 이신지부터 한번 봐볼까요? 저는 경주 이씨입니다. 아, 저는 전주 이씨입니다. 아, 이 씨는 또 한 집안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죠, 뭐. 두 분 혈액형이 어떻게 해요, 혈액형? 저는 B형이요. 저는 A형입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저 ESTJ입니다. 저 INFJ. 그냥 둘이 얼굴만 비슷한 걸로. 별명 말고는. 별명만 코카인 걸로. 예. 네. 자, 우리 후이 씨가 7년 만에 컬투쇼를 찾아줬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오랜만이죠, 진짜로.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막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찾아오시니까. 아, 일단 여기 그 방청 와주시는 예, 예. 또 청취자분들은 아니죠. 이게 청취자죠. 청취자분들. 청취자 이제 청취하다가 일로 온 거죠. 아우 못 참겠다 해서 직접 오신 분들. 청취하다가 직접 오신 또 관객분들 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7년 만에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많이 오긴 했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자, 문자가 갑자기 긴급하게 하나 도착했어요. 긴급 문자래요? 이걸 후이 씨 인터뷰 중에서 후이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8575. 네. 8575님께서 집 나간 딸들 찾아요. 오늘 최애인 후이 씨 본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설치고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딴 데로 간 건 아니겠죠. 처음엔 딸이 좋아한 연예인이라 관심이 갔는데 이젠 저도 좋아하네요. 후이 씨, 우리 딸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딸 이름은 신서영입니다. 찾을 사람 맞네. 서영아. 신서영. 서영아. 신서영 여기 있어요. 서영아 안녕. 우와. 저기 코카 이런 걸 들고 왔어요. 네. 너무 귀엽다. 저런 거 들고 흔들면 우리 에리 아니자 리아 리나가 네네. 예, 본인을 좋아하는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그냥 같이 기분 좋은 거죠. 와 후이 씨가 선물 하나 주세요, 저 우리 서영 양한테. 와 꼭 와 서영 씨 너무 밥도 감사합니다. 안 먹고 설레면서 이렇게 설치고 왔대잖아요. 잠도 설치고. 얼마 설렜을까? 에? 쇼콘도 갔었대.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팬 맞습니다. 찐팬이야. 뭐예요? 발표하세요. 백상입니다. 와! 백화점 상품권. 야! 백화점 상품권. 야, 이거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선물이에요. 후이 씨. 네. 다시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키 분들도 뽑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새 앨범, 새 음원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후이 씨부터. 네네. 첫 솔로 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굉장히 떨리고 사실 제가 솔로로서 처음으로 데뷔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음악에. 네. 그러면 타이틀곡 흠뻑. 네, 홍보하세요.
하이트곡 흠뻑은요 굉장히 무해하면서도 좀 톡 쏘는 매력이 있는 그런 청량한 곡이고요. 엄청 신나는 노래라서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또 다 만든 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야. 직접 만들 수밖에 없죠. 일단은 커리어 자체가 그럼요. 에너제틱. 예! 프로듀스 101 시즌 2 에너제틱 뭐 네버 그리고 펜타곤의 또 대표 빛나리. 네. 야, 전재 작곡가예요.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노래하시죠.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아, 바로 라이브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후이의 첫 번째 솔로 음원입니다. 타이틀곡. 자, 들어볼게요. 흠뻑.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노래 어떻다? 오, 노래 좋아요. 뭐 이런 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네. 문자 보내주세요, 황재원 씨. 네. 황재원.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흠뻑. 지붕 위 브레이크 댄스 겨울거리 끊은 드리블 like Sonic 메시지 둘이 우리 둘이서 추는 춤 춤추다 꾸는 꿈 너도 지겹잖아 Everybody go girl 그턱 흠뻑 Up and down 그래 위아래라 흠뻑 뜨거운 여름 서퍼 타고 한겨울에 스포프 타게 들에게 축배를 배로 세배로 내려 다 같이 추는 춤 Let me see how you move 너도 지겹잖아 Everybody go go 끝없이 흠뻑 Up and down 그리 위아래로 흠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흠뻑 Up and down 네 say the 난 너무 좋아. 이런 펑키한 노래, 이런 박자의 이런 힙한 노래 너무 좋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곡구성이 시작부터 끝까지 뭐 같은 구간이 없을 정도. 와, 네. 너무 좋은데요. 빡! 웃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신났습니다. 진짜. 예, 제가 좀 유도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또 작곡가 분이시고 네, 곡에 뭐 이런 거를 뭐 음감적으로 잘 아실 테니 가장 높은 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지금? 아, 아마 아까 애드립으로 하시고 네, 아마 3옥타브 한 C 플랫 C? C요? 네, 3옥 C? 네, 그 3옥타브 C 플랫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느낌이 와 진짜 높네요. 방송놈들이 지금 노래하는 내내 라이브 하는데 걱정했습니다. 스튜디오 유리창이 깨질까봐. 아
그런 문자가 또 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 김고은님께서 아 고음 듣고 머라이어 캐리가 피처링한 줄 알았어요. 오. 잘한다, 잘해. 아유. 네. 자 우리 하이킴 멤버들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휘서. 진짜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도 봤었는데. 아 진짜 여기 네. 어, 노래하는 거를 이걸 라이브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니까. 봤잖아요 지금. 너무 신기해서 뭐야 뭐야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죠. 네. 와 서희는 어떻게 봤어요 서희? 저도 들으면서 창문이 깨질까봐 같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속 창문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 못되겠네. 문자 하나 또 읽어주시죠. 또 뒤에 보이시면. 네네. 네. 9624님 역시 천재 작곡가 천재 프로듀서 자기 곡이라 제일 좋고 중독성 있게 만드셨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엘도 읽어줄까요? 네. 박미연님께서 후이님 목소리가 청량 음료처럼 시원하고 경쾌하고 신나요 라고. 아, 다 듣는 그 만들 의도대로 다 들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지은 씨께서 후이는 오늘 데뷔했다고 해도 믿겠어요. 저 연차가 되어도 이렇게 상큼 신선할 수 있다니 진짜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게 대단하시다고 얘기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자기 관리가 이거 뭐야? 이러니까 아~ 뮤직비디오인가요? 네 뮤직비디오입니다. 와 이번에 또 며칠 만에 뭐 몇 킬로? 네 했다고 그러던데 2주 정도 네 한 15일 만에 제가 한 8킬로 정도를 뺐어요. 아니 2주 만에 8킬로 어떻게 빼요? 와 2주 만에 8킬로를 빼려면 뺄 살이 어딨다 그래? 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2주 만에 빼려면 출산을 해야 돼. 딱 저기 계신 지금 저희 그 임산부 모임 있거든요. 아, 저기도 힘들다고. 예예. 예, 예. 아, 저기도 힘들대요. 애가 한 3점 몇 킬로에 나오니까. 3점 뭐 이, 초반대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거기에서 양수무게 포함하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뭐 안 먹는 거죠? 안 먹고 열심히 뛰고 이제 운동도 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복근 선명도도 뭐 정말 굉장히 네.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제 플레이리스트 올라갑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균디가 이렇게 일어나서 탬버린 치는 거 그때 그 노래방 가서 친 거 빼고 제가 네. 두 번째 그 노래방에서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걸 똑같은 걸 산 거예요. 아 진짜로 산 건데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라니까 진짜로. 방송놈들 꽤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내 개인 탬버린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어쩐지 게 멋있더라고요. 아무 얘기나 이렇게 지연해도 다 받아주세요. 아 진짜로 이거 진짜 노래방에서 똑같은 거 산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네. 자 여하튼 하이키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하이키 노트의 첫 번째 노래 네 Thinking About You. 저희 하이키의 이번 신곡 Thinking About You는 저희 디지털 싱글이고요. 그리고 저희 하이키의 첫 영어 노래이자 첫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사랑 노래예요. 와, 자 일단 노래부터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노래부터 듣고 네, 노래 반응 좀 한번 볼게요. Thinking About You. 온 가사가 전부 다 English입니다. English. 예, 예.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저도 한번 잉글리시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많이 내주세요. 아 네 열심히 한번 음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좀 하시죠. 영어 제 어머니가 또 영어 선생님이셔. 아이고야. 그럼 어머니가 가사를 또 이렇게 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 근데 저희 어머니 볼링 선수였는데 저 볼링 못 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얘네를 다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자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Yeah, thinking about. Don't you realize, blessing from the skies, don't come that easy, why do you leave me? I know I'm the one, why you say you're done, less is enough, I got so much. You wanna see me cry, but I'm not gonna lie, I've got these feelings in my heart beating. I might be a fool, if I lose my cool, but it's so much more than that's right.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the blessing us two. And now I don't want to live in that regret. When I know that I'm the best that you'll ever get.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I've been thinking we're meant to last us two. And now I don't want to live in that regret. When I she know you cool when you heavy dose. I know you're obsessed. I'm messing with your head. She cannot compete. You should be with me. I love is more than a sure crush. Remember the day when you walked out the door. Left me in pieces cause I
제가 그 영상을 알고리즘에 떠서 보고 서너 번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 말고 아 부르시는 영상? 라이브 클립 어 맞아요 와 라이브 클립을 제가 뭐 알고리즘에 떠서 딸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이 계정을 아~ 같이 쓰다 보니까 아~ 거기 떠서 봤는데 살짝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 왜요? 어? 너무 좋아서 네. 진짜 내가 감사합니다. 모르고 있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앨범이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이거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걸그룹의 음악과 네.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하이키의 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어때요 우리 후이? 가사가 참 좋죠? 네 가사가 일단 굉장히 쏙쏙 들어오고 영어 선생님의 아들로서 네.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음악 같고 사실 팝 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좋을 정도로 진짜 엄청 세련된 음악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가사 내용인가요? Thinking about you죠. 그래 널 생각했다. 널 생각했다. 예예예. 네. 예, 예. 아 좋은 가사네요. 직접 그 지금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우리 멤버들 하이키 멤버들이 좀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이영민님께서 가사 틀려도 모를 것 같아요. 하이키 응원합니다라고. 영어로 이제 외워서 불러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예예예. 우동환님께서 Thinking about you 부분이 따발퉁 창법 같아요. 네. 좀 어려웠습니다. 땡겨봐, 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약간 땡겨봐라는 느낌 같아요. 네, 땡겨봐, 땡겨봐. 어 맞아요. 충청도 노래 같기도 해요. 아 충청.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이 음악이 왜 나온 거죠? 자, 아 저. 방송놈들이 실수였다고 고백을 했네요. 귀여웠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저희는 4부로 넘어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투시컬 자 4부에 불려옵니다. 활짝 예, 천재 미션 후이와 우리 하이키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고요. 굉장히 다급해 보인다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김효진 씨. 리더 언니, 그거 머리 무슨 파마예요? 고데기인가요? 지금 미용실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서희. 서희 머리 해주세요. 서희 머리, 서희 머리. 뭐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안타깝게도 파마는 아니고 고데기입니다. 아, 고데기예요. 너무 웨이브가 예쁘게 져있네요. 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선생님까지는 공유를 안 할래요. 아, 예. 오! 그 선생님은 나만 고대를 해야 된다.
기술이 널리 퍼질까봐. 어, 싫어요, 싫어요. 네네네. 맛집 공개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나만 알고 싶은 고데기 이런 거죠. 예. 와, 구류기사님 문자인데요. 후이님에 대한 문자인 것 같아요. 네. 어, 후이님. 사회 복무 요원 시절 요양원서 근무를 하셨었죠. 친한 언니가 아이들 언니 여자분이네. 친한 언니가요. 아이들하고 봉사를 갔다가 너무 잘생겨서 애기들한테 잘생긴 형이랑 사진 찍어 했더니 후이님이 엄청 좋아하셨대요. 언니가 펜타곤 5장 때부터 팬이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다정하고 성실해서 더 팬이 됐다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잘생겼다는 말 들으면 좋죠. 좋죠. 아무래도 그때는 사실 또 제가 이제 그 군 공백기 시절이기 때문에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좀 듣기 어려울 시기잖아요. 막 꾸미질 않은. 네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이런 목격담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분한테 선물 하나 또 보내주세요. 네. 구류기사님한테. 구류기사님께 제가 좋은 선물 하나. 아까 손맛 좋았잖아요. 네. 아, 이번 선물은 치실입니다. 치실. 아, 또. 구육이사님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럼요. 사실 뭐 호이 씨가 또 자기 관리 끝판왕으로 유명하시니까. 네네. 치실부터 또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호이 씨 그 팝업 스토어에 얼마 그 진행하신 팝업 스토어에서 배우 김상중 씨가 방문해서 인증샷을. 네, 맞습니다. 이분이랑 어떤 관계? 왜 어떻게? 근데 제가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근데 상중이 형 저기 왜 간 거지? 전 사실 이게 합성인 줄 알고. 오, 실제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진도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고 우와. 왜 간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후이의 팝업 스토어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후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신 거 아닐까요?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중에 꼭 뵈면은 진짜 꼭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한 일이니까. 네,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팬일 수도 있어요. 김상중 형님이 후이를 워낙 좋아해서. 아, 진짜 그러면 진짜 너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겠죠. 안 그러면 그러겠죠. 왜 갔? 그냥 아무 팝업 스토어 맨날 돌아다니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팝업 서처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신기했습니다, 진짜. 와, 네네. 언제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하이키의 해외 인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예, 맞죠. 네, 얼마 전에 또 대만에서 첫 해외 팬 이벤트를 여셨다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땠어요 반응이? 저희가 얼마 전에 진짜로 타이페이에 가서 처음으로 해외 팬 이벤트를 했는데 진짜 주변 도로가 다 마비되고 저희 굿즈가 다 솔드아웃이 됐다. 굿즈가 솔드아웃 되고 혹시 거기에 김상중 형님은 안 가셨어? 안 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안 오셨어요. 굿즈 헌터인 줄 알고 제가 아직 국내만 국내 헌터. 아직 국내 헌터예요. 아직 국내만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그것이 알고 싶다. 녹화 스케줄 때문에 해외를 못 가요. 아유. 해외를 못 가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서희 그 리이나 씨 뉴욕도 보그 행사에 초청받았죠. 네, 맞습니다. 이야, 보그. 예. Yeah. 어땠어요? 처음 뉴욕을 가봤는데 가자마자 이제 피자도 먹었고요. 뉴욕 피자. 뉴욕 피자. 아, 갔다 온 티 난다. 피자라고 하잖아. 피자. 피자도 먹었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네. 예쁜 사진도 많아요. 타임스퀘어 쪽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네. 네네네. 센트럴 파크나 쪽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싹 돌았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정말 잠을 다 줄여가면서까지 저희가 잘 보고 왔습니다. 물어봐야지. 뉴욕의 맛은 뉴욕 지하철을 한번 타야 되는 거예요. 서브웨이를 한번 타고. 가서 그렇게. 사진은 찍고. 네, 사진만 찍고. 사진 찍느라고 또 정신 없었을 거야. 근데 또 휘서 씨랑 엘 씨는 좀 보그에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다 같이 초대해 주지 왜 둘만 초대했어? 이게 또 한마디 한마디 기사에 바로 날 수도 있는 있는 라디오라. 저는 일본에서 스케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스케줄이 있었어. 네네. 어, 예. 저는 조금? 조금? 얘는 조금. 얘는 조금 서운? 이 정도 때 그렇죠. 조금? 바라는 예 씨, 이 브랜드에서 나는 한번 초청받고 싶다. 아, 땡만 하나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땡빈 클라인. 네. 땡빈 클라인. 네. 네, 화보하면 또 막내이거든요. 막내가 화보 장인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외모. 진짜 모델 포스가 납니다. 휘서는요, 휘서. 저는 그냥 그럽니다. 어떤 브랜드 싶냐고요? 저는 땡로랑. 좋아합니다. 와, 거의 다 얘기한 건 땡로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리네요, 그냥. 아니에요, 분명히 가려서 말했습니다. 네, 가려서 말했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씨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네. 저는 사실 땡 디필이라고. 어? 땡 디필? 네, 제가 광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모델이야.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뭐 더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딴 건 필요 없어. 딴 브랜드는 전혀 아니요, 초청 뭐, 안 해도 됩니까? 필요하긴 한데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활동 때도 많이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많이 네, 광고주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패션 브랜드에 초청받고 싶은데 저는 안중에도 없겠죠. 아유, 그래도 하나 있잖아요. 김상중 형님처럼 네네. 팝업스테이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나도 돌아다닌다고. 더 현땡 있잖아요. 거기 그, 현땡 예, 예. 계속 돌아다녀 보시면. 예, 예, 예. 자, 자 전혜연 씨가 문자 보내셨어요. 하이키 이모 팬입니다. 어제도 하이키 모르는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그냥 역주행곡 얘기랑 하이키 노래 잘한다고 막 홍보했어요. 오늘도 열정적인 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팬이에요, 전혜연 씨. 이모 팬. 이모 팬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고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자, 금손 나와라. 자, 옐옐 금손 나와라. 금손. 전혜연 이모께 주는 이모 팬한테 주는 선물은요? 죄송해요, 성냥. 성냥. 죄송해요. 와. 그러면 노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네, 노래 잘해보겠습니다. 성냥 크게 불러주세요. 성냥 성냥 크게 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예. 네. 자, 하이키의 역주행곡 하이키를 이렇게 지금. 라이징하게 만들어진 그 노래입니다. 건사피장 건물 사이의 변화 장미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나는 건물 사이의 변화 장미. 기억하시네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건물 사이의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주세요. 꺾이지 마 잘 타줘. 온몸을 덮어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나든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꺾어 언젠가는 시들고. 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중가 어렵게 나왔잖아 아차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남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 게 끝까지 모두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장난 믿었다고 산바람이 불어와 나사를 베려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남게 불릴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 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o be alive Celebrate it now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이 노래 너무 좋아. 야, 처음에 이 노래를 들고 이제 하이키가 컬트쇼를 찾아섰을 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네. 와,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야. 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근데 잘 됐어. 그러니까 균디가 보고 잘 될 것 같아라고 딱 얘기하면 다 잘 되나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근데 잘 됐어. 야, 그래도 확률이 좋은 편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분들 이 자리에 앉아갖고 19년을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 이제, 느낌이 오겠죠. 근데 와, 오, 어때요? 잘한다. 이 노래 처음 오늘 들어보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어떠세요, 이 노래? 일단 그 이거 이제 곡을 만든 분이 또 저랑 친구거든요. 아, 누구예요? 영케이라고. 아, 영케이. 아, 영케이. 네, 그래서 영케이도 작사를 한 게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다 한 거예요? 네. 작사를 했어. 네, 네. 근데 굉장히 그래서 더 귀 기울여서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미 뭐 나오기 전부터 들었구나 노래를. 아니요, 나오기 전에 들은 건 아니에요. 오늘 나오고 라이브는 오늘 들었어. 나오고 나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게 목에 들어 상막함 속에 내 아름다움에 물들 때까지. 야, 좋아. 제보가 많이 옵니다 지금. 제보는 우리 휘서가 읽을까요? 네, 8230님께서 후이 특기가 걸그룹 노래 부르기거든요. 후이 선배님께서 부르시는 건사피장이 듣고 싶어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제발. 대박. 여기 가사 띄워드렸어요. 앞에 가사 띄워드렸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음역대가 높아서 웬만한 걸그룹 노래 다 되겠다. 그러면 그 여기 하이키 음역대로. 아, 그럴까요? 음역이 뭐예요? 그렇게 된다고.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거요? 아니요.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야! 이것도 괜찮은데? 와. 진짜 예쁘게 생겨서 장미 같아요 우리 후이도. 자, 이 노래 하나씩 읽어주세요. 예. 네, 김은화님께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8살 딸도 따라 부르네요. 그럼 초통령 갑시다. 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여기도 초통령이 있는데 딸들이 알죠. 여기 알죠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쭉쭉 읽어주시죠 문자. 네, 네, 정지연님, 이 좋은 노래 들으면서 몇 번을 울었나 몰라요. 하이키 항상 응원해요. 또 다른 이모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친구들한테 불러주면 진짜 너는 진짜 아름다운 장미다. 고개 들어 하늘을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영미 씨, 리나 씨 죽겠어요. 오늘 같은 최강 한파에. 네,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도 롱패딩 꽁꽁 싸매고 왔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아요. 홍사파리님, 하이키 보러 평창, 동두천, 부산까지 갔었는데 오늘 컬트쇼에서 가까이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누구예요? 홍사파리. 진짜 찐팬이죠. 저기 계십니다. 오늘 지각하신 분들이. 지각했어. 지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왜 지각했는지 이유가 보이네. 왜? 여기 앞에는 김태균 곽범만 있으니까 늦게 온 거야. 최대한 늦게 오는 거야. 최대한 늦게 온 거야. 근데 남자 세 분이 뒤늦게 왔는데 야, 여기 하이키 팬이었구나. 진짜. 손흔드네 황재원. 황재원. 야, 이 정말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셨네.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예리 뽑아줄까요, 예리? 이번에 잘 뽑아야 할 텐데. 성냥 말고. 자, 성냥도 좋지 뭐. 자, 됐어요. 그거 이제 됐어. 나왔어. 죄송해요, 왁싱. 왁싱 사건. 중요하죠. 네, 하이키가 본인의 박힌 미운 털을 뽑아준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따라다니라고 털 관리가 아직 덜 됐으시죠? 예예예. 예, 예.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예.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는 우리 하이키. 아, 정말 예. 이게 바로 팬 이벤트죠. 예예. 예. 안주할 수가 없죠. 자, 후이 씨가 천재 작곡가라는 건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루머가 많이 따라다닌대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네네. 그러면 에너제틱에. 네, 내부에 맞아요. 너무 빵빵 성공을 시켜가지고 뭐 이번 노래도 너무 좋잖아요. 응. 잘 될 건데 한강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네. 페라땡 슈퍼카를 끌고 다닌다.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네. 페라땡 타고 나타났다는 소문이 화다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약간 와, 정말 왜 이딴 루머가 생긴 거죠? 글쎄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 진짜 저 지금은 이제 그 도시뷰 아파트고요. 도시뷰? 네, 도시뷰. 그리고 제
뒤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한강이 네. 보면 등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주방 쪽에서 바라보는 모양이구나. 주방 쪽에서 보이는데 억지로 안 보고 있는 거 주방 설거지하면서 이제 네. 그 주방을 바라보는 거 네. 사실 제가 정말 그 막 부자 진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괜한 루머들이 좀 많이 생겼던 거 같아요. 부자 같이 생겼어요. 아 그런가요? 그냥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 네. 계속 내리 부자였던 그 부자상이 있어요. 부자상.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 정도 뭐 곡도. 그럼요. 그럼요. 아유 네. 이제 뭐 곡들이 계속 잘 팔려 나가고 대박 나오고 그러면은 페라땡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그죠? 오늘 딱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후이 씨가 오늘 라이브 선물 하나 더 해주는데 어떤 곡을 해주실 겁니까? 제가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멜로라는 곡이 멜로 그래서 멜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브를 처음 해보고 아 진짜 네 좀 긴장되긴 하는데 예,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라이브입니다. 첫 라이브 멜로. 우리가 아는 그 멜로 드라마 할 때 그 멜로인가 그 멜로인가요? 멜로 드라마 할 때 맞아요. 그 멜로 그 멜로입니다. 저 노래 준비하실 동안 기사가 하나 떠갖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예, 예. 지금 컬투쇼 후이 김상중 내 팝업 스토어서 인증샷 이유 여쭤보고 싶다. 왜 왔는지. 예, 일단 기사가 한번 떴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선배님. 혹시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중이 형이 여기 오시게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오 감사합니다. 예예 예,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자,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멜로. 녹아드는 중 은근하게 나른하게 쌓여진 케이크 스트로베리 I want you Sweet your lips 여튼 피가 빛이 들어 Yeah, like flamingo All of the day 지긋하게 Look at the face Let's go High can sleep 밤새도록 깨고 싶어 the face 매일이 매일이 새로워지는 듯해 기다려줘 lady what are you gonna do tonight 내 손만 필요해 난 더 바라는 건 없어 what are you waiting for you sweet your lips 여튼 피가 빛이 들어 yeah like flamingo oh I feel that 지긋하게 look at the face let's go I can't live 여긴 뷰와 멜로 I got the 멜로 Dancing in utopia 망원경의 순간 멜로 I got the 멜로 I feel dead 겹치 Waiting for me Let's go Santa Monica노래가 박자감이 너무 좋다. 이건 누가 못 부르겠다. 야, 후이만 부를 수 있는 노래네. 네. 아, 노래 그 노래 사이 사이에 후이 씨가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네요. 네. 네네. 후 후이 후. 제가 만든 노래라서 네. 시그니처를 네. 보통 시작하기 전에 그레이 뭐 이렇게 넣던지 했는데 좋은데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뭐, 그럼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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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드립으로
공부하기 너무 좋은 그러네요. 네. 하나 얻어갑니다. 네, 좋아요. 네. 자, 4151님 어쩜 노래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부를까요? 고막이 자꾸 집을 나오려고 그래요. 아, 안 돼요. 네. 예. 네, 3885님. 고막이 집에 사는 모양이에요? 고막집이라고 표현하죠. 예, 예. 네. 네, 3885님. 후이! 나는 65세 할머니인데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몰랐지만은 노래 들으면 엉덩이 덩실덩실 오늘부터 1일 팬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야, 나이를 불구하고 야, 더 좋아하게 되는 그 노래를 만드셨네요. 7774 후이 이번엔 13개국에서 앨범 차트 1위를 했는데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진짜요? 13국에서 흠뻑. 네, 흠뻑으로 13개국. 전 세계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노래를 만들어버렸네요. 아,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놀랐는데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컬투쇼에 이제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바로 또 나와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후이도 1위했지만 우리 장담하건데 하이키도. 하이키도 1위야. 맞아요, 맞아요. 같이 1위, 1, 2위를 막 다투는 거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요. 어, 어. 네. 예. 아,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늘 하이키 후이 함께 만나봤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너무 금방 갔습니다. 아, 그나저나 너무나 궁금한 건 우리 쇼다른 분들과 저희의 너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황재원 씨의 존재는 과연 이 안에 있는 것인지. 문자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요? 아니면 그냥 문자만 보낸 황재원 씨인지 알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후이 씨부터 인사 말씀. 아, 제가 사실 7년 만에 코이투쇼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고 다음에는 7년 말고 7개월 있다가 아, 그래 저, 더 자주 와도 돼요. 괜찮아요. 7일 있다가 다시 예예예 예, 예. 다음 주에 만나요. 7시간 후도 괜찮고요. 네. 최대한 빨리 아무튼 열심히 활동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 씨도 하이키 씨래.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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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저희도 이번에 다시 컬투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저희도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나와도 될까요? 예, 네, 그럼요. 예. 하이키 후이였습니다. 우리 곽범 씨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